도시 공간에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 긴장하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건강과 마음의 안정을 주는데 실내 식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실내 식물을 활용한 그린힐링 인테리어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그린힐링 인테리어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그린힐링 인테리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린힐링 인테리어란 실내에서 잘 자라는 식물 중에서 공기정화 식물을 주로 활용하여 사무실의 벽면과 파티션 위나 컴퓨터 모니터 옆 등에 식물을 도입함으로써 자연과 격리되면서 발생한 오염물질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해결된 그린 인프라가 갖춰진 공간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을 마치 숲속처럼 상쾌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오염물질도 줄어들겠네요? 네, 아무래도 녹색 식물을 실내에 배치하면 공기가 맑아지는데요. 실험한 결과 식물을 실내 부피 대비 2% 투입하면 포름 알데히드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농도가 50%로 줄어들게 되고 WHO 및 외국의 안전 기준인 30에서 120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낮출 수 있게 되어 건강에 안전한 정도로 공기가 좋아지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실내에 이런 벽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벽은 어떤 작용을 하나요? 네, 바이오월은 식물을 활용한 친환경 제품이며 식물 뿌리에서 공생하는 미생물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영양분으로 하는 것을 활용하여 넓은 공간을 정화할 수 있도록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사무실의 경우 실내 냉난방을 위해서 밀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공기가 오염되기 쉬운데 바이오월을 설치하면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사무실 파티션 위에 이렇게 녹색 식물들이 있으니까 분위기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사무실의 근무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수직 공간은 바이오월이, 수평 공간에는 파티션 위에 화분을 설치해서 식물 설치 공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도 딱딱한 벽이 아니라 이렇게 녹색 식물들을 보면서 오히려 마음이 안정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파티션이나 바이오월에 놓으면 좋은 식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내의 환경 조건 등에서 잘 자라고 공기정화 효과가 좋은 식물은 넋줄고사리, 페페로미아, 산호수, 스킨답서스, 피터니아, 그리고 드라세나 등이 있습니다. 초록의 식물들이 실내로 들어오니까 딱딱하지 않고 좀 더 아늑한 분위기가 드는데요. 그런데요, 박사님, 이 화분은 바닥에 있지 않고 벽에 붙어 있어요. 네, 이 화분은 파티션이나 벽에 붙이는 부착형 화분입니다. 드라세나, 넋줄고사리, 잘 성장하는 덩굴성 식물들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간에 실내 식물을 도입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사무실에 식물을 투입하면 피로와 두통, 피부 건조가 줄어들고 노동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미국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축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조사한 결과 새 건물 증후군 증상이 21% 완화되고 실내 식물의 녹색과 상대 습도 증가로 안구결막 충혈 증상이 14% 호전되었습니다. 와, 실내 식물 도입만으로도 질병이 완화되고 건강에 도움을 준다니 저도 집안을 당장 바꿔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내 식물을 들여놓으면 녹색이 주는 편안함과 주의 집중력을 나타내는 저베타파가 3.9%, 즐거움과 유쾌함을 나타내는 세타파가 4.2% 증가한다는 실험 결과도 있으니까 바꾸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수목원이나 휴양림에서만 힐링이 되는 게 아니라 가정이나 사무실도 힐링 공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린 인테리어가 조성된 공간에서는 긴장감, 우울감, 분노, 피로와 같은 부정적 감정이 줄어들고 사무실의 경우 근로자의 작업 능률 향상이나 심리적 안정, 인체의 자연 치유력, 공기정화 효과로 건강을 챙길 수도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특히 학생이 있는 가정에서 바꾸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실내 식물을 가정에 도입함으로써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정에서는 공기청정기를 대체할 친환경 공기정화 시스템을 갖추시게 되는 거고요.
이런 간접식물의 판매 증가는 농가에 도움이 되고 그린 힐링 오피스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원예 업체가 늘어나면서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좋게 되겠죠.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린 힐링 인테리어는 자연스러움과 쾌적함 그리고 우리에게 편안함을 제공해 주는데요. 여러분도 직접 그린 힐링 인테리어에 도전해 보셔서 주위 환경도 바꾸고 에너지도 충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